확 사라져. 그거는 아니, 무협에 그거 있었죠. 아니 아니 내가 놀란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신랑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그 보호자가 아내 엄마로 돼 있냐 그러고 원무과에다 물어봤어. 원무과에다 물어보니까 동거인이라 못해가지고 동생분이 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아내 엄마하고 그때부터 소통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아내 엄마하고 소통을 하고 병원 내용을 듣고 나면은 카세드를 가면 그게 올라와 있어.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마르고 동판이다 걔가 그거를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눈이 마르고 어떻게 알았지? 꼭 모르지. 그거는 그게 진짜 알고 싶네. 아니 그 동판이 동판이다 생각이 나 말대로 동판이 안 생각하니까 같은 인간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 대학병원에 가면 좋다니까 그거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고 이거는 병원 내용으로 가야 된다. 내가 듣는 얘기는 병원에 대하여 지식은 없지. 대학병원이 아무래도 좋다. 도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도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지금 어, 그래도 사서 좋지. 제가 불안이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아까 코로나 이래 되니까 안 되지. 예, 기다리라고 여덟 개냐고. 왜냐면 내가 지금 알아봤는데 했잖아. 저 말 더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왔어. 아, 근데 그거 말씀드린 게 뭐 병원을 내가 병원일을 다 봤다고. 야, 아니야, 그쪽 그걸 나한테 뭐 내가 뭐 어디 일이 오해 받쳐가지고 이게 뭐 내가 어떻게 그걸 소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어요. 나서 너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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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욕 먹을 일도 없고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자 이제 네.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니, 자 그러면 그 동물권 연대에 대해서 동물권 연대에서 왜 그렇게 애들 공격들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 그러니까 그거예요. 동물권 연대에다가 막 이제 그 활동 가방에서 이렇게 된 거는 어찌 됐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공격을 했던 부계정에 이렇게 CCTV고 뭐고 뭐고 이게 완전 여기서 지금 제공했던 해도 무방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측근들이 어쨌든 계속 그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더더군다나 절도범으로 몰리고 심지어는 서현숙 수장님을 그 목맬 때 옆에서 그게 이 부계정이 할 때요 꼭 그 주변인들이 입으로도 같이 했어요. 같이 이 동물권에다가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얘가 올리면 그 시기에 활동가들 입으로 라인이 있죠? 다 퍼졌어요. 이 여기에 부계정이 하는 내용 이렇게 의도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심지어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여기 그 동학방 쪽하고 여기 이민단체 분들이 서현숙 소장님이 그거는 제가 뭐 녹음도 받았고 목 이 CCTV에 유품도 훔쳐가고 목 그거는 아까 이야기 다 목 멜 때 옆에서 서현숙 소장의 자살쇼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실수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있었다고요? 그럼요. 그, 아니 그런 내용 말고 동물권 연대에 동물권 연대에서 민들레신도 돕기에 무슨 이권을 생각하고 무슨 뭐 돈 욕심을 내고 이런 부분의 글들이 왜 올라오냐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반여 엄마님이 썼나? 누가 썼지? 아, 그 저기. 네. 그, 식장사장층이에요. 아니야. 그런 얘기 말고 네. 저기 저 후원금 통장을 연보라님한테 넘기라고. 아, 그건 제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말고 누구지? 저거는 그냥 일반 연방에서 그러니까 누가 썼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고. 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들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권 연대에서 그 기금을 모집하는 거는 36개 단체에서 약정금을 내가지고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행강 그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 법인 계좌는 법인 계좌에서 나가는 거는 증빙자료가 없이는 절대 단 1원도 지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원금 모금한 거를 누구 통장으로 넘겨라 뭐하러 넘겨라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법인단체에서 그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을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나중에 결과 보고서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막 한마디로 막말로 얘기해서 똥탕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을 진행하는 법인단체들을 다 하나같이 다 똥으로 봐. 그렇게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활동가들이, 그리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저를 지지하는 어떤 활동가들이 뭐 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동물권 들어온 지 이제 2년 좀 넘었는데요. 저도 당황을 했어요. 연대 그렇게 하고서는 민감한 뭐 얘기지만 경동시장권이라는 게 터졌잖아요. 그 활동가들 이고. 저는 그 경동시장에 대해서 경동시장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있어? 그런데 그거는 없는데 그거는 저는 모르는 사건인데 활동가들 쪽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이 160몇 명방에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동물권 연대에서 진행하는 거 민들레 쉼터를 지원을 할지 안 지원을 할지 몰라요 아직. 에? 지원 그 월동 준비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만 일단 1차로 지원을 했어요. 2차, 3차가 지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 민들레 쉼터 김 소장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운영진들만 가지고 논의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6개 단체 모든 그 대표들과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대우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한 가지 그게 그 부분이 뭐 중요하고 우선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상충 치료받다가 만 세 마리 있거든요. 예. 그 애들은 3기가 된 애들이기 때문에 치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걔들은 네. 해주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사상충 치료 어떻게 김 소장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 소장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약 먹던 애들이잖아. 아니, 대호는 누가 데려갔어요? 누가 데리고 지금 수차트 다 있습니다. 대호에. 수차트 가져오세요. 예, 그럼 치료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내려갔어요. 보세요. 지금 동물권 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거기에 지금 그, 뭐, 많은 방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기사 나온 거 네 가지, 예? 기사 나온 거 네 가지. 월동 준비하고, 급여하고, 치료하고, 관리. 요 네 가지. 그리고 포스트에 나온 요 네 가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들을 삼았어요. 근데 급여 문제하고 월동 준비 문제는 연대 단체들 회의에서 감당을 하려고 했고 치료 부분은 저희 법인 통장을 오픈을 해서 후원 모금을 해서 이 치료 부분을 감당을 하려고 했고요. 관리 부분까지 감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모금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아서 내가 다 내리라 했어요. 그리고 이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치료 방향은 거기에 지금 수의사 단체들이 있어요. 서울 수의사, 경기도 수의사에 그리고 저희 그 연대 단체들 중에서 대한 수의사하고도 밀접하게 지금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수의사 단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의료 지원, 치료 지원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상충 치료, 무슨 치료, 이렇게 찝어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쫓아내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치료 부분은, 아무리 급해도 그래요.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어요. 치료 부분은 민들레 쉼터의 김 소장님이 이 부분이 치료가 급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데려다가 치료를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저희 단체에도 220마리의 유기견 돌보고 있고 여기도 70마리, 80마리 다 이러고 있잖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수당이란 그 사장님 아이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상 수의사 협회에서 네네네. 그래도 한 우리 집에도 한 200마리 정도를 얻어. 네네. 없는데? 그 검사가 뭡니까? 있다. 그 검사를 해서 사상충 키트 검사하고 네, 키트 검사하고 키트에 노는 애들을 다 치료해준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동물연대 아 이제 세 마리는 아직 잠깐만요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딜레이 되면 다 힘드시니까 일단은
오늘 얘기가 마련된 이유가 뭐냐면요, 소장님, 이분들은 소장님하고 되게 좋게 풀기를 원해요. 소장님을 그동안 아낀 것도 있지만 서현수 소장님에 대한 마음도 되게 애틋하셨어요.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부분은 네네네. 자꾸만 약간의 흉정치료를 한다고 해서 말이다. 최은숙이하고 뭘 하던데 저 개들이 통영애들이 안 잡힙니다. 네네네. 이제 죽기 전에 설상증 검사라도 한 차례 들으라고 했던 자, 개들이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대표만 잠깐만요. 잠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자, 그 반영마 네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소장님 예. 들어보세요. 두 사람 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들어와라. 예. 그 반영마 그 세 명이 지금 급하다 했죠? 아, 세 명. 그러면 네, 세 명. 지금 소장님은 뇌를 못 잡고 잠깐만 그래서 잠깐만요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그 소장님은 지금 혼자 지금 그 변사 그 하기도 지금 힘들고 하니까 그 누가 더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서 세 마리를 병원 데리고 가세요. 그 잠시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세 마리는 치료 제가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 일단 세 마리가 급해서 자아들부터 그 세 마리, 그 세 마리 제가 데리고 가라는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어느 병원으로 들어갈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잠깐만요. 이러면 그럼 안 돼요. 됐죠. 대표님, 해주시면 잠깐만요. 됐어요. 이게 그렇게 대표님 해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그걸 종태를 메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분들에게 미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연대 측에서 이거는 좀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예, 맞아요. 행강 대표님이 지금 학살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손현수님이 데리고 오신 분이 그분이시죠? 잠깐만요. 성함이 아까 어떻게 되셨죠? 조이삼촌. 순이. 중이삼촌. 이분이 그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분이시라네요. 그 이렇게 만나니까 네 핸들링이 다 가능하고 애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이제 그 아이 사상들 치료에 어느 정도 이게 제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신 분이어서 송현수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의지는 뭐냐면 월급을 안 받고라도 해주고 싶대요. 몇 달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잠시만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준이 삼촌한테 저도 뭐 부탁을 드렸어요. 맞죠? 삼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냐? 그 의사인 수의사회에서 그 여기 있는 애들을 키트 검사를 해서 다 그렇게 한다 하니 그게 제가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의사한테 해도 어차피 옆에서 잡아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도와서 이분이 뭘 해준다면 하냐면 대표님 윤광 대표님 월동 준비랑 그 애들 핸들링하는 거랑 그런 부분 자질구라는 걸 다 도와주신대 무료로 봉사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그 도움 좀 그 지금 여기가 솔직히 급하잖아요 민들레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안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동물연대 측에서도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대기중에 합의체는 어느 정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떠신가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참석을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지난번에 그 면접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이분들 좀 급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추인 삼촌이 추인 삼촌이 안 한다 못할 아니 할 생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기 취소가 됐고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한 사람이 와서 면접을 봤어요. 네네네. 면접을 봤는데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지금 그 김수성 소장님의 마음의 결정이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김 소장님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체분들도 아시잖아요. 동물 저 그 법인단체에서 법인 통장으로 모금이 된 게 급여가 그냥 막 지출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 다 들고 다 해서 만약에 하나 뭐 저기 뭐 상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에? 보험 다 돼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4대 보험까지 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들레 쉼터 쪽에서는 안 돼. 그래서 저희 한강의 직원 채용을 해서 여기 파견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파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못 받아들이면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소장님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서운했던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있고 좀 내 마지막 한 까먹입니다. 어느 분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댓글에 고집 대가 지레스 피가 난다고 사장님 때문에 지레스 피가 난다고 했어요. 누가요?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요? 저는 이 집게가 피에 난 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썼어요. 생식기에 질에서 피가 나는데 그거 뭐 부계정에 쓴 거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뭐 단톡방인가 보니까 그냥 하나 바빠야 돼. 그거를 누가 전해줬어요? 단톡방을 누가 전해줬어요? 내 총기가 이거. 나는 거기가 싫어서 그러는데 저를 아버지 못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개인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왜 따지시는 거예요? 아 생식기 그거 계속 내주셨다는데? 한거 너란 거 형님 아파가지고 네. 사놓고 형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부계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자 그러잖아. 부계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 부계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은 그 악플러로 인해서 그 사설보호소 조장이나 동물보호활동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잖아. 그런데 저 포함해서 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내가 쓰는 글이 우리 동물보호활동가들이나 누구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대동님 지금 이거는요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활동가들 입장에서 왜 동물연대에 들어갔냐.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몰래 가서 여기서 했겠어요? 형님이 여기서 계속 누구라고 진작은 하지만 연대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누구라고 진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사실로 나타난 게 아닌 상황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에 맡겨서 그 당사자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활동가들 쪽에서는 불신이기 때문에 동물연대 쪽에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자 나에 대한 거의 인신공격이 들어왔어.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지지고 먹고 싸우고 뭐 고발하네 어쩌네 말 나왔을 거야. 행당대부가 옛날에 사채협의에서 행당대부야? 나도 깜짝 놀랐어. 그 통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그대로 찍어. 있어. 내 통 앞에 있으면 혓바닥 뽑아버렸어 그거. 있어요. 어서 말따로 그따로 말을 해. 그런데 따지시면 솔직히 대표님들도 솔직히 아주 성숙하게 대응을 안 하시겠다. 성숙할 수가 있냐고. 인간인데. 네, 이거 가계정이 부계정은 자꾸 얘기할 거고 수사를 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계정은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짓거릴 수 있어. 하지만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끼리 이게 뭐한 짓들이냐고. 대표님. 그거는 이분들한테 할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이미 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다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 지금. 다들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동물보호활동가들 모두가 다 저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미안한데 저는 저 진짜 혼자 해요. 제 우리 운영자나 봉사한테 말도 못하고 뭘 말도 못하고 저는 고양이가 지금 200마리가 넘어요. 근데 여기 오는 것도 내가 말 안 하고 오지만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3kg 빠졌어요. 너무 막 괴롭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분명히 풀 문제인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인스타도 안 해. 근데 이제 뭘 자꾸 내가 그때 묻고 황 대표님한테 말했지만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또 그만큼 또 억울한 거야. 왜냐면 왜 그게 화살이 또 우리한테 와야 되나. 그렇지, 연대에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권 연대에서 사단법인 설치해놓고 법인 승인 받아놓고 활동을 하면서 돈 이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활동할 것 같으면 이건 뭐하러 해? 그들 말대로 그대로 사채업자 하지? 우리는 그냥 단지 연대에서 단체들 회비 걷어서 민들레 도와주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자꾸 연대에 자꾸 뭐를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 진짜 그런 이야기는 저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저하고 분명히 연대방에서 저하고 트러블 있었잖아요. 저는 저대로 억울하고 솔직히 여기
유지현 대표님은 목포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었겠지만 제가 솔직히 되게 황당했던 건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할 때 사실 황당했어요. 그 이문관 대표님이랑 다 이렇게 보니까 이미 같이 뭐 하자고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더구만. 자, 그 부분은 여기서 저 얘기를 하는데 영분한테 틀림없이 지난번에 여기 내려오기 전날 그런 그 운영 그 저 추진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내가 영분한테 전화를 했잖아. 사실 이래저래해서 우리 그 진실규명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그 민들레 신토를 그냥 순수하게 돕는 걸로 논의하러 내려가는 거니 우리 진실규명은 다른 방법대로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영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저는 내려갈 필요 없겠네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안 들어오더라도 운영진들을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골치 아프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얘기를 해도 우리는 처음 생소하잖아.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할 정의가 아니고 우리는 민들레신 또 돕는 것만 합시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내가 전화를 한 거야. 사람들은 좀 해라라고 계속 얘기했거든. 그 부분이 전혀 저한테 안 나타났잖아요. 왜냐면 그래. 이제 우리는 여기 내려와서 저랑 설명이 아예 안 됐죠. 아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없다고 그랬어.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 연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소장 지금 남 소장님이 아저씨가 보수를 3개월밖에 운영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이런 얘기가 나한테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지원을 해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내려와서 첫 마디가 이렇게 앉아서 첫 마디가 내가 소장님한테 한 얘기가 이 보고서를 소장님이 부군께서 끝까지 운영할 계획이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끝까지 보고서를 해야죠. 제가 끝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보호소는 후원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후원금이 없이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이 민들레 신도의 이 상황은 후원금 문제로 야기가 돼서 우리 소 소장님이 안타까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원금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사단법인 뭐 비영리법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차차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걸 준비를 하려면 앞으로 1년은 걸릴 텐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멍멍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1년 동안은 민들레 신도에 인력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날 회의가. 저는 먼저 좀 비영리 사단법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여기 민들레 임의단체가 있잖아요. 정관도 있고 지금 이미. 그거는 서영숙님 그 살아생긴 거. 그건 서영숙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고 지금은 서영숙님이 아니고 현 소장님은 그 김수동 소장님이잖아요. 근데 비영리 사단법인은 회계의 투명화와 김수동 소장님은 아니, 거기 이사로 계셨네. 잠깐만. 회계의 투명화와 일단은 지금 그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단체 등록 그리고 법인 후원의 원활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단법인은 필수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거는 이미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정관이랑 다 받아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 친구 행정사한테 이제 물어보고 걔가 그거 전문이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소장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소장님이 이미 저분이 소현숙 씨가 돌아가신 뒤로 저분이 지금 대표로 지금 이민단체 대표로 됐잖아요. 그럼 송현숙 씨가 아까 그 있는 고유권자증에 그러면 송현숙 이 아이들이 예 이 아이들이 아까 거기에 있었잖아요. 송현숙 씨가? 서현숙. 아까 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저 승계받았는 줄 알았지. 이민단체를 이렇게 만약에 승계를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이 아이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겠는가? 지금 저로 바뀌었어요. 저분으로 바뀌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럼 고위번호 그러면 만들었다는 얘기?
그럼 이것도 골고루 중요. 거기다 김수성 소장. 아까 그거는 서현석 씨. 아 그래, 그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 해서 그래요. 네. 아 이거 뭐. 아니 일단 들으세요. 아 나만 들으고 가. 야 이거 그 법적 문제가 이거 이거 처음 듣는 소리. 그러면 이 아이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얘기를 설명을 해주려 고지를 해준다. 이거 다 들으시라고. 그게 아니라. 서현숙 씨가 같이 네. 이민단체를 송현숙 씨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민단체 있던 아이들의 법적 소유권이 법적 다툼이 되는 겁니다. 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를 지금 하냐면 잠깐만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동물단체 분들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합을 해야 돼요.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 그, 정말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주소지가 내 거 아닙니까? 예. 예. 깔아, 내 거. 내 거. 내일부터. 내 거. 밥 안 준다니까. 내 거. 내 거. 깔아, 내 거. 내 기아. 아니, 그렇게. 아, 아유, 안 됐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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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정하세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수성 소장님한테 총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총에 문장 보내셨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가가수요. 형님은 얘기가 안 돼요. 아니, 얘기가 안 돼요. 가가가 말할 거네.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하시는 분이 얘기하셨으면 아까 그 저기 그 협박 받으셨다고 한 그 저기 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뭐 안주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것도 다른 맥락이 있는 게 아니야. 가가세요. 진짜 가가세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서현일 남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부 총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본인들이 또 문제가 자꾸 이렇게 절도범 몰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 뭔가 있다 오시는 거예요. 소장님. 근데 그걸 하나 여쭤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우리를 명예시키고 정상거래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논의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논의 전에 논의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논의가 된 데서도 따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권 연대 36개 단체 대표님들은 김수성 소장님이 이 민들레 쉼터를 정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동기위에서 지금 논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이들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거 더 문제가 없죠. 아니 내부도 외부도 똑같아. 가자 형님. 뭐 얘기 길게 해봐야 아니 이상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 중요한 거 없어요. 상하면 돼요. 형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애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심이 없고 분쟁만 관심이 있으면 그런데 그 라이브가 다 나와서 이게 문제만 안 나와서 이거는 큰 실수예요. 뭐가? 이분들이 잠깐만요. 보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김수성 소장님이 걸고 넘어 가서 큰일 납니다. 김수성 소장님이 이분들은 김수성 소장님한테 모든 걸 다 이관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이미 대표로 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신 이유는 김수성 소장님은 믿고 지금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맡길 필요 없어. 무슨 맡길지 말로 맡기면.